있을 텐데 어디서 이렇게 좀 싸게 그러니까 얻은 마진이 마진 존나 안 남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스콘에서 떼었는데 병행 수입으로 가져오거든요. 아, 안녕 반갑습니다. 수입 필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인증하고 올려야지 안 그러면은 판매도 못해요. 아야 호텔에 나가라 지금 뜰 때 아니었나? 과학 시간이 방장도 아닌데 갑자기 저한테 나가라고 뭐 돼지 냄새 나니까 나가라고. 예? 아니 왜 그래? 왜 아니 쟤 방송하는 새끼야. 아이, 방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가 방장이 방해 주체예요? 아니 네가 낄 네가 방해 주체가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아, 부양해야 되는 거라고 방장 보고 들어왔는데 개병신 씨발 자식아 왜 방송한다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뭔 돼지 냄새가 나 이 씨발 자식아 그 네 음낭 냄새야 이 개새끼야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갑자기 존댓말 써 이 개병신 미친 새끼야 저 사람 그분 아니에요? 씨발 새끼가 아 나왔다 나왔다 야 초대해 초대해 저 새끼 초대해 아, 잠깐만 여러분 성매매 하러 가실 분 아야야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다려봐 아니 방제 먹고 아, 들어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꺼지세요 이게... 때문에 나 아니 하지 마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예예예 예, 예. 방장님이 예. 부모를 꼭 부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좀 전에 나간 싱글이세요 저분이랑 예. 저분이 이제 돈을 뭐 월에 2천을 번다 이제 얘기를 하다 자기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파는 뭐 사이트를 이제 링크를 줬어요. 네. 근데 이제 과학시간님이 들어가서 한번 보더니 이 새끼 이거 짭이다 짭을 팔고 있다 해서 신고한다 만다로 이제 좀 다툼이 있었었거든요. 아 그런 상황. 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나보고 갑자기 그 무슨 그래 아니, 아니 투호사 아니 뭐 아니 소마냥 갑자기 성 나가지고 지랄병을 하세요 이 개병신 미치광이 십자식아 뭘 저 때문에 나가 이 미친 개버러지 새끼야. 아 돼지 냄새 나. 아 여기 혹시 성매매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성매매 좋아하시는 분. 아 저기 할게요. 아 재미없어. 말 좀 줄여라. 아 재미없어. 야 방장아 저런 거는 좀 제재를 해야지. 예예예 예, 예. 좀 제재 좀 해주시고. 근데 어쨌건 뭐 상황이 일단은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네. 저도 사실 방지못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 님들이랑 네, 똑같은 입장으로 들어온 건데 좀 방이 좀 어수선해졌던 거는 과학 시간이 개새끼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바바리 코트나 좀 벗고 얘기하시라고. 아 재미없어 이 비용신. 야 방장아. 아 방장 어떻게 하냐 씨. 아니 무지성으로 있어. 시비 걸고 이런 새끼들 좀 쳐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돼지 냄새 나요. 나 방해가지고 인사밖에 안 했어요. 아니 입을 좀 받으세요. 방송한다고 내가 여기서 무슨 뭐 대단한 어떤 적이란 것도 아니고 씨발 새끼가. 예. 아니 방송하고 나발이고 니 때문에 나갔잖아. 네가 나를 나가 니가 나를 내보내야 되는 이유가 방송하는 거라며. 네가 부러우면 방송을 해 이 병신아. 아 왜 내려? 나간다면 나간 걸로 치고. 용면. 반장님. 예? 제 롤모델 올려주세요. 누군데? 방장님 저를 왜 내립니까? 아니 야 방장아 네가 아까 주장하던 거를 지금 그냥 이어서 하자고 이제 그냥 아 저기 아 그러면 저 정리 좀 할게요. 그 과학시간 그만합시다 저랑. 예 저도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단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만주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5이요 아유 무능력한 놈. 쟤 뭐하는 거야? 예예예 아 근데 그 저기 방장님 네네. 25인데 벌써부터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는 게 약간 부모님이 약간 본인을 뭐 44살이 나왔나요? 아니요. 아니 보통의 25살인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네네. 본인 앞가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부양할 만한 제가 보충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말 끊어 죄송한데 부모님을 부양할 만한 능력을 가지는 게 먼저 첫 번째 조건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탁상 공론이나 하고 있고 토크온에서 방파하고 이렇게 비용신같이 개백수도 짓거리나 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아 과학시간 씨발 아 우리 형님 얘기하는데 좀 아니 과학시간이 그럼 뭐 방 주제에 대해서 뭔가 토크력 있으세요? 무지성으로 시비 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과학시간님 야 방송 어디서 하냐? 아 방송 아니, 저기 아프리카 TV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야 야 그런 거 아니 근데 반말하지 마라 방장아 뭐 씨발 새끼야 자꾸 방장아냐 방장이라고 반말하냐 아 사투리나 나 입이 대빨 나와 있는데 좀 집어 넣으시고 말이나 좀 더듬지 마봐요 입을 좀 집어 넣으시고 하세요 아 나 과학자 소리 이거 좀 아 잠깐만 주제 벗어나는 거는 좀 예 무지성으로 시비 걸고 이런 거는 재미가 없잖아 방이 안 굴러가요. 예, 잠시만요, 님들아. 과학 시간 마이크 끄고 그냥. 예, 방에 들어온 주체가 뭐 방송인이건 일반인이건 그거 상관없잖아요.
토크온만 재밌게 이렇게 방 주제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 아닌 거니까? 그래, 일단 방 주제에 관해서만 얘기를 좀 하자. 예, 그 아, 과학시간 개집에 다시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과학시간 개병신 새끼 누구야? 호기롭게 나 들어오자마자 시발 새끼 그냥 시비 걸더니 잘 됐죠? 예. 지진방지기 야무지게 채웠네요, 방장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잘했어요. 전에 다시 주제로 이제 넘어가자면은 방장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 본인은 20살 때까지 20살 이후로는 부모님한테 금전적으로든 뭐든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부모님을 20년만 부양을 하면 되는 거냐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부모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키웠을 때 그리고 성인까지 자식이 이제 스무 살이 이제 보통 성인의 기준이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 얘기 하면 안 되나요? 네, 얘기하세요. 예예예. 예. 부모가 자식이 이제 베푸는 맹목적인 사랑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 심리가 없어야겠죠. 그리고 스무 살 때까지 자식을 키우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방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교육 철칙이 있어야만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스무 살 이전까지의 자식을 키우는 부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은 책임을 다해야죠. 맡은 바 소명을. 예. 그러니까 이제 자립을 하는 건 이제 논외고 이제 그 이후의 문제를 저는 말하는 거죠. 그 이후의 문제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를 들어서 예. 혼자서도 이제 걷지 못하는 이제 그런 때가 아 어떤 시발년이 또 말하고 있는 산소호흡기 불어 이 시발 새끼 그 전자담배 존나 핀다 피는데 어 나 진짜 이렇게 무슨 성인 ADHD 시발 아, 뭐 집단도 같지요. 아니고 병신들아 좀 나가 네, 토크력 딸리면 좀 꺼지라고 이 그지 새끼들아 예 네, 계속 아니, 얘기를 좀 할게요 3살까지 키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도리이자 이모 아닙니까 네네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를 보는 거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양을 해줘야 할 때가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 글쎄 부모님이 이제 내가 부모님에게 그 낳아졌고 세상에 나와서 어쨌건 이렇게 자랐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을 부모님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20년 정도를 부모님을 부양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방장님은. 아니 아니요, 저는 사실 부양을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저 새끼는 아니 저 새끼라면 방장은 네네네. 애초에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자기한테 물려줄 게 없으니까 부양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는 아. 또 잘 산대. 그래서 아. 외할머니는 부양할 생각이 있는데 일단 부모님은 아. 자기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부양하기가 싫다. 물려줄 재산이 없는데 제가 잘해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에이, 물려줄 재산이 아니 근데 방장님 방장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너무 익명성에 의지해가지고 스스로 폐륜화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즐기시는 개병신 분 같은데요? 그게 온라인의 매력이죠. 네, 그래서 아까부터 네. 이 새끼 보고 우리가 컨셉충이라고 하긴 했어요. 아, 방장은 아, 근데 방장이 그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못 받은 네네. 거예요. 그렇죠. 내 쌍에서도 부모님에 네.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안방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이 새끼를 아, 이제 이 새끼가 축복받고 축복받고 나아졌겠어요? 내가 봤을 땐 나음 당한 새끼예요. 아 근데 코트님 저는 이게 예. 좀 다른 게 방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저는 부모님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패드립이 아니고 저분의 부친이 용두지를 한 번만 더 해가지고 분출 한 번만 더 해서 저 새끼가 안 태어났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만약에 부모를 고를 수 있다? 저는 이재용의 사생활을 부친이 태어납니다. 모친과 함께 이렇게 합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자레이스에서 저 새끼가 이렇게 뚫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잉태됐는데 정말 병신이 나온 거죠. 그렇죠. 나음 당함 인정하는데 저는 예, 예. 부모를 고를 그러니까 성욕 부산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암만 그렇게 나음 당했다 해도 20년 동안 엄마 돈부터 사랑 다 받고 자라온 다음에 사랑을 받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근데 당장이 부모와 잠깐만요. 자식의 관계는 발언 좀 할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께서 사랑을 많이 줬으면 내가 뭐 부양을 해야 되나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존나 패요. 맨날 이제 배에다가 씨발 그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학대를 했을 경우고요. 당연히 부모가 부모 네, 지도님.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아, 지도님은 과몰입한다. 지도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제를 아니죠.
저기요, 아니, 그 가정폭력하는 그러니까 왜 가정을 하냐고, 이 개병신아. 방장이 그래가지고 뭐 가정폭력 당했냐, 이 병신 아니, 새끼야. 지도님. 아니, 그래서 망했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지도님이 휴지로 갔어야 될 정자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님, 저 새끼는 휴지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휴지로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아까 저희가 병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혹시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었냐, 그래서 그러냐 했더니 그런 건 아니래. 근데 아버지가 태권인가 이제 장모님한테 사업 자금을 땡겨다가 사업을 말아먹었다. 그거부터 이제 아버지를 딱히 이제 존경할 만한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태어났다고 지금 방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가 아니라 열성 유전자인 거예요. 면상 좆바가지고 뭐 키도 작고 어깨도 좁고 뭔가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허우대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왼쪽은 그거, 좀 많이 딸리는데 그쪽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잠을 쓰고 소리 끌게요. 네. 지도 소리 꺼도 되죠? 네, 예, 저도 끌게요. 예. 지도님 예. 그 방송하는 분 들어왔다고 그 방송 타려고 바라가지 마시고 맞아요. 굳이 가정폭행 네. 괜히 카메라 한번 더 잡히려고 난리를 치네. 예, 예, 예. 그리고 방장님, 냉정하게 네네. 얘기해서 본인이 정자레이스에서 2등 하신 죄 아니에요? 그렇죠. 1등은 잘못했죠. 1등은 그 정자레이스 그 난자 그 결계를 깬 다음에 깨고 죽은 다음에 2등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2등 한 죄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렸어요, 비용신아? 아, 그거는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소닉도 아니고. 예? 네? 왜 방향키 밑에 버튼 누른 다음에 C 버튼으로 하고 징징징징 감은 다음에 바로 꼴이 나셨냐고요, 씨벌 새끼야. 일단 저는 강제로 태어났다는 거는 너 말고 3등이 만약에 나음 당했으면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예?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어? 느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페르나를 태어나셨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궁금한 게 만주님은 20년 동안 가족분들이랑 생활하시면서 경제적인 지원 1푼 안 받고 사랑도 아예 못 받았어요? 20살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께 지원을 받긴 어느 정도 했죠.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3등은 네. 의사 판검사일 수도 있었는데 씨발 저 새끼가 들어가는 바람에 씨발 이런 병신아. 야, 근데 방장아 방장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저 말도. 왜냐면은 부모님도 사실 널 낳았을 때 너가 이런 페르나 새끼인 줄 알았으면 안 낳았을 수도 있긴 해. 그렇죠. 그렇죠. 어. 지려 밟았죠. 근데 반장님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회에서 좀 치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회에서 치인 게 아니고 사회에서 그냥... 치여도 저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루저 같은 생각이죠.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 새끼가 산부인과에서 발도장 찍으면서 이런 괴물이 될 줄 알았겠냐고 부모가. 그냥 바케모노 새끼잖아요. 암만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유교 사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국가인데 사람이 꼭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저렇게 해칠 수 있는 말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게 두려워요.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개새끼네, 바르게 진짜. 태어나고 자라나고 싶진 않네요. 님들은 살면서 부모님 원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보뚱이님 아 부모님 아 보뚱이님이 지금 이렇게 괴물이 된 것을 부모 탓하시면 안 되죠. 저는 탓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발끈하면서 원망을... 보뚱이란 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드릴게요. 아~ 나이만 물어봐도 개발자가면서 거품 무는 년이거든요. 보뚱이가 누구예요, 근데? 도맹덕이란 새끼인데 닉네임도 개더럽죠. 예, 닉네임도 개더럽잖아요. 보뚱이. 예, 뭔가 예, 뭔가 좀 연상되죠. 더럽죠. 예. 예, 그런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토크원에서 괴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 원인이 부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병신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 안경 부셔버릴까? 근데 부모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예? 이렇게 바닷가에 표류하는 스티로폼 같은 삶을 사는 저런 개병신이 아 씨발 전단 빠는 소리 진짜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아니, 계속 좋아하네요. 당장 안녕하세요요. 아 저요? 내려가세요. 아 나 이게 들리는 줄은 본인이 전담을 빨고 있는데 그 소리가 본인 귀에도 들릴 텐데 남에게도 안 들어간다. 마이크에도 안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새끼란 거예요. 저거 완전히 골 때린 새끼네. 아까 전에 노미연 저렇게 손가락질 해가지고 내려갔잖아요. 예. 지금 그 밑에서 마이크 막아진 그 개집에 들어가신 분들은 예 유기시킬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예. 일단 부모님 부양할 생각이 전부 있나요? 진짜 죽을 때까지? 아 저도 굳이 뭔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 원하면 하고요. 예? 부모님이 원하면 부모님도 하고, 원하고 원치 않으면은 저는 안 할 생각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실 거예요? 보내줘야죠. 그 정도면 이제 부양을 해주는 거죠. 그 정도는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실버타운이라는 게 사실 싼 곳은 아니잖아요. 저 잘 몰라서 그런지 실버타운도 있으면 골드타운도 있나요? 야, 이 씨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렇게 맥을 끊는 새끼 보니까. 말씀하세요. 왜 말단은 어느 정도 부모 부양을 하려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능력이 만약에 본인들 능력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를 부양할 거예요? 그건 힘들죠. 나는 만주님이 이런 생각을 25살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익명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나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를 부모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모님 가슴이 아플까요? 독권의 매력이죠. 부모님도 이해할 거예요. 내가 방장님 아빠였으면 아 씨발 딸 한 번만 더 칠 걸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 저 새끼 휴지로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저도 별로 태어나고 싶진 않았는데 태어났네요. 태어나고 싶은 달린 거잖아 근데.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는 네. 본인이 미취학 아동 아니 훨씬 그전 신생아일 때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쵸. 방장님 까놓고 얘기해서 본인이 얼마나 피해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사회에 이렇게 나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건 본인 탓일까요? 아니면은 부모님 탓일까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건 본인 탓이잖아요. 저는 별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게 됐잖아요. 아니 좀 질린다. 아니 좀 질려. 질린다 이 새끼. 만장님 그거 우울증이에요. 아 근데 토론 아까 끝나가지고 별로 막 예, 없네요. 예, 별로 개노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라 그냥. 예. 보뚱님. 네. 본인 그 아까 그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떤 트라우마요? 가정폭력이요. 전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는데. 아까 그런 얘기해가지고 약간 좀 그 감정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가정폭력에 대해서 제가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DNA를 따져도 하늘 아래 엄마 아빠는 한 분인데 계실 때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효과. 근데 잘해야 되는데 왜 계속 대목을 받으세요? 대못을 박으세요? 네? 왜 매일같이 부모님이랑 자꾸 멀어지세요? 증거 없어. 내가 대못 박았다. 증거 없어. 아니 근데 본인의 행동 양상이나 이런 행동 반경 같은 게 보면은. 항상 새벽에 토크온 들어와 있고 나랑 마주치는 일이 너무나도 잦고 그것도 평일이고 너무 많이 들었어 저 말을. 난 귀가 아파. 귀가 아프겠죠. 근데 1년 가까이 1년 넘도록 당신을 내가 마주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라고. 맹국님은 왜 아니 어쩌라고가 이 상황을 타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에요? 어쩌라는 거야. 안경 쓴 뚱보야. 예, 안뚱은 못 참지. 예. 안경 쓴뜬 뭐야 어쩌라고. 아니 근데 그 말에 어쩌라고 그 네 글자에 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조진 거고 아니, 안경 쓰고 내 팔자 내가 꼰 거니까 내가 뒤지건 말건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예. 너 사팔이 되는 거 다 알아. 아 재미없어. 맹동님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그냥 원초적으로 궁금한 게 일부러 목소리를 저렇게 내시는 건지. 그 얘기도 저 새끼 100번 넘게 들은 얘기예요. 하루에 매번 같이 듣는 얘긴데 저게 자기는 이제 최고로 자기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최고의 귀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요즘 그 인터넷 방송하시는 그 여성분들이 무아투행 목소리 너무 역겨운데. 무아투행 목소리 버추얼 네. 스트리머 마냥 모가지에다가 코르셋 꽉 조인 다음에 저렇게 목 조여서 내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보일 때마다 귀엽긴 한데. 아 진짜 나 싫다. 나 꽉 조였어. 맹덕님. 네. 맹덕님. 네. 그 목에 낀 때나 좀 미세요. 너가 밀어주면 안 돼? 아니 맹덕님. 예. 석촌호수에서 봬요. 예. 도대체 100만톤 왕자는 언제 등장해요? 저분 안 지켜요 아무도? 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뭔가 좀 이제 뭐 암컷으로서 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 예. 암컷? 제가 무슨 짐승입니까? 네. 뭐 사족보행하면 짐승 아닙니까? 네 맞아요. 사족보행한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잖아요. 사족 보행이라니. 쪽팔리. 통통 튀겨 당기죠. 헬스장 짐볼 같아 가지고. 맹덕님 그냥 팔다리 쭉 당기면은 공 되셔 가지고 굴러다니시는 거예요? 나한테 건가요? 공격이 들어오는데 나도 공격한다. 아, 죄송합니다. 고민나서. 죄송합니다. 한방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아, 진짜 존나 웃겨. 아. 왜 이렇게 귀여운 척 하시는 건지. 난 귀여운데. 한방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이지랄하는 거 봐. 씨발 새끼. 근데 저렇게 말을 해서 넘어가는 남자들이 있긴 한가요? 저 새끼는 어? 그러니까 좀 뭔가 귀여움을 어필해 가지고 그걸로 토크온 내에서 이제 해봐, 씨발려나. 토크온 내에서 자야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새끼. 불쌍한 거. 안 들었으면 끄덕여. 저 새끼 여자들은 섹시워크를 하면서 사람들 욕하는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저번... 저기 보뚱이 님. 예. 남자 사귀어 본 적 있어요? 아우. 맞죠? 개새끼. 저 왜 저러냐? 나이 물어보면 개거품 물고요.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냐 그러면은 저 미친 척합니다. 아 갑자기 너머피스 아이가 갑자기 짐 캐리 마스크 쓰듯이 씨발 미친놈처럼 변해버리네. 예. 매력은 있다 진짜. 맹덕이 문제가 확실히 있어.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뭘 고르실 건가요? 쌀포대에다 놓고 집단 구타하고 고민해봐요. 당연히 금수저 고아가 낫지 않을까요? 진짜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아니죠. 저도 걱정이긴 해요. 죄송한데 화목한 가정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죽기 살기로 벌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금수저로 당당하게 나타나가지고 부모님을 이렇게 부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도입니까?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방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 게 금수저 고아랑 그냥 평범한 화목한 가정이 대다수인데 왜 굳이 흙수저를 저기다 집어넣은 거야? 근데 진짜 궁금한데 흙수저인데 화목한 가정이란 게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기생충. 저는 진짜 이게 모순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건이. 기생충 건 자체요? 아 기생충이 화목한 가정인가요? 지금 저 논제를 보니까 방장의 결핍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흙수저인데 화목하지도 않은 가정이라서 내가 우리 가족이 좀 화목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내포돼 있는 것 같고요. 뭐 흙수저까지는 네. 아니긴. 아니, 전자는 확실하게 이게 그냥 망상인 것 같고요. 흙수저까지는 아니래. 또. 흙수저의 화목한 가정은. 근데 고아인데 물려줄 수 있는 금수저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화목함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 기생충을 보고 흙수저지만 화목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근데 이게 제가 패드립을 하는 게 아니고 방장네 아버지가 지금 하우스를 다니신대요. 도박을 하러. 아 근데 아이고, 저 방장 얘기는 굳이 이렇게 방장의 배경은 처음 들었는데? 하나도 자기 입으로 꺼내게끔 해요. 예. 하나도 좀 아니, 몰입이 안 됩니다. 토크는 하는데 방장님 부모님 직업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그거까지 알아야 돼? 방장님의 결핍이 본인 스스로 해결해가지고 좀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보뚱님. 네. 너는 죽음밖에 답이 없어요. 왜요? 아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정답. 아 근데 코트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소중한 생명한테 그런 말. 아니 너는 소중하지 않아요. 안 돼요. 아니 넌 소중하지 않고요. 본인에게 죽음밖에 없어요. 나 오래 살아라고 저런 말 하는 건가? 가짠긴 하죠. 오래 살으라고 저런 말 하는 거야? 단어법? 뭐 이런 거? 아니 너 진짜 문제 있다고. 맹덕님. 맹덕님. 예. 그냥 나가주세요. 그리고 맹덕님이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은근히 사람 차별해요. 내가 이런 얘기할 때는 존나 너스레 떨거든요. 님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듣기 싫은 것처럼 니들한테까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라는 느낌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방송 나오니까 신당하고 그냥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완전 돌아가니까 끝이 없는. 근데 애초에 조맹덕님도 갑자기 그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 들어왔을 때 같이 따라 들어온 분 아니에요? 맞아요. 예, 방송 켜쳐 보고 있다가 따라 예. 들어온 거예요. 맹덕님. 근데 도대체 맹덕님 그냥 두꺼운 볼링핀 같은 다리 그냥 극적극적 거리다가 그냥 개새끼 그냥 토크한다니까 그냥 거품 맹덕님. 걸고 들어오잖아요. 냄새 맡아볼래? 불쌍한 존재긴 해요. 맹덕님 언제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 거예요? 아 좀 그러지 좀 마요. 욕 뒤지게 처먹어가지고 절벽에 손가락 두 개 가지고 매달려 있는 사람 왜 발로 근데 저는 아 근데 진짜 절벽에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매달려 있다? 그럼 전 진짜 정말 의심의
일도 여지 없이 그냥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정말 네네. 망치로 손가락 가뿐하게 내려찍는 살려줘 빵 살려줘 손가락 하나로 매달려 있을 때 그때 발 뒤꿈치로 자근자근 밟고 싶네요. 아 저 잔인한 새끼. 왜 잔인해요? 저런 잔인한 말 어디서 배웠노? 제일 잔인한 게 본인 아닌가요? 후려 갈겨볼라 씨. 내가 이렇게 어이구. 당신한테 얘기한 이유는 당신의 첫인상이 너무 더러웠어요. 첫인상이요? 토크온에서 네. 욕 되게 더럽게 하는 부류들 알죠? 지금 2023년인데 뭐 이상한 무슨 뭐 니주가리 뭐 하면서 약간 뭐 라임 욕하는 그런 병신 같은 말투 쓴 애들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예예 예. 그런 애들이랑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막 롤하면서 패드립 주고받고 거기다가 닉네임 자체도 보뚱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프로필 공개 가능하신가요? 진짜 무서운 게 난세의 영웅 조조 맹덕을 저렇게 폄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맹덕님 예. 그 프로필 한번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잠시만요. 네 검거 한번 해가지고 코트야 아이디가 몇 개 있을 수 있죠. 코트야 너 뚱뚱한 거? 뭐 뚱 언제까지 뚱뚱할 거니? 내년에도 뚱뚱할 거야? 아야야야야 프로필이나 좀 열어봐요. 네. 아 근데 저 양반이 멘탈이 좋은 건지 뭐 하는 건지 타격을 전혀 안 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 거야? 이제 그거죠. 토코온이 하나의 그냥 매트릭스 같은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라는 거죠. 이 뚱뚱하기만 하려나. 예. 아 프로필 공개나 해보라고. 오케이 기다려봐. 야 맹도 이거...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건데 어딨어 보뚱이가 어딨어 뭔가네롱 보뚱이 저기 얼마나 닉네임을 바꾼 거야 하루에 여러 번 어 일단 2023년 3월 10일에 노든 램지 노 이거 밥그릇 노인가요 혹시 일단 3월 13일 구치소 흑인 아 10살이냐 너 대체 이건 뭐죠 10세인데 담네 구치소 중국인 한국이요 혹시 어디서 탈출했나요? 2월 23일 닉네임 노오 점점 그분을 와, 그분을 숭배하는 거죠. 밥그릇 노씨 그분을 지금 아 소름 돋네요. 아 그냥 이제 보니까 일배충 새끼였네. 아니야. 사회에서 통념인 게 아시죠? 걸러야 될 부류 가장 밑바닥 부류 일배 네. 이꼬르 예 메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전자인 일배를 하기 때문에. 저분 메갈도 하시지 않나?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빡빡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그러니까 하나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뮤턴트 그 자체인데 몸은 메갈이에요. 면상과 몸은 메갈인데 사상은 일베인 거죠. 맹덕님. 조커퀸의 일베. 예. 그럼 저 2월 28일 북한 사람이 대체 뭐죠? 예? 북한 사람이 대체 뭔가요? 북한 사람이요. 있잖아. 예. 북이 어? 지금 웃음이 나 말을 하는 거야. 웃음이 나오시나요, 민덕 씨? 아니 북이 찬치잖아요. 북. 민덕님. 님들 북 두드려 봤죠? 북. 자, 님이 말한 북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북이 북이 뭔데? 맹덕님. 네. 이제 그 거짓말을 이어가시려다 보니까 뇌정지가 오신 듯한데. 괴물 맞았네. 그냥 머리 싸매고 그. 창문 열고 바로 뛰어 내리시는 게 어떨까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아, 감싸지 마세요. 아, 다니지 마세요. 아니, 저는 사실 뭐하러 감싸죠, 저런 애를. 닉네임이 특색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와, 신나가지고 저거 얘기하는 거 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닉네임이 정상적인 닉네임은 아니긴 한데요. 후담하게 다른 분들을 좀 따라한 거예요, 재밌으라고. 아니죠,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게 아니죠. 저런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아, 정신, 아 저 정상인 좀 보러 갈게요. 정신 피폐해지네 예. 진짜. 예. 자기야 가지 마. 개 더러워. 어우 진짜 더럽다. 자기야 가지 말래. 아 박영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고추님. 그 고추라는 얘기도 굉장히 좀 아 죄송합니다. 성적으로 수치심 들고요.
아 죄송합니다. 골든보이님께서 그 저거 얘기를 듣고 웃는 것도 되게 수치심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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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님. 나나님? 아 죄송합니다. 발렌시아가 무설치 확률 연구소. 메시지 받기 거부하세요. 메시지 여자들 여자분들 대화 초대 맞고 메시지 거부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본인 실제 목소리 나와버려가지고 뭔가 좀 부캐에 몰입 안 돼버리는데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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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으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무설치 확률 연구소라는 게 어떤 거죠? 지금 저기 홀더 저희 홀덤하고 있거든요. 홀덤이요? 예, 예. 텍사스 홀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성 핸디 세 분 계시거든요. 여성 핸디요? 예. 죄송한데 그 룰을 잘 몰라서 되게 어렵나요? 아니요, 아니요. 세븐 포커 할 줄 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도박을 왜 하시는 거죠? 이 여성들을 저기 대출을 땡기게 만들어가지고 예. 예, 팔아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아, 여성분들을 이렇게 그 타락시켜서? 예. 팔아 먹겠다고요? 예. 어떻게 팔아 먹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성인업소에서 많이 생기듯이 예. 예. 돈을 빌려준 다음에 아, 여성을 그렇게 착취해도 됩니까? 그러려고 제가 크루즈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예. 근데 사실 이건 착취가 아니죠. 왜냐면 본인 의사로 결정해서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 돈 필요해? 돈 다 떨어졌을 때 붙어서 마이킹 좀 땡겨줄까?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합법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어, 지금 예. 몇 명이나 지금 그 빠뜨렸나요? 아니요, 아직 빠뜨린 애는 없고요. 예, 아, 예, 아직... 빠지기 직전인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요? 예. 어, 아 근데 그 본 지금 작전을 다 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버렸는데 어떡하죠? 아니 아니요 이제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애들 지금 눈 비벼 감시로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예. 어. 한번 빠져 나올 한번 빠지면 빠져 나올 수가 없는 수렁에 빠져 버렸거든요. 아니 세븐 포커 재밌겠네요. 아니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연예인 왔는데 인사 한 번씩 하시죠. 아니 방에 여성분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기계님 응? 인사 좀 하시고 예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줘. 어 너무 싸가지 없다. 아 근데 GST님 예, 아 죄송한데 아무리 여자가 특히... 급해도 그러지 저렇게 싸가지 없고 콧대 높은 비용신 여왕벌을 왜 데리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요,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시고 예 키키는 C컵이니까 좀 용서 좀 해주시고. 아 본인 C컵이래요? 아니요 사진 확인했습니다. GST님 점점 흑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토크온에 빠져가지고 토크온에서 존목질하시고 거의 하루 종일 토크온 하시죠 지금? 예. 아니 아니요 죄송한데 원래부터 흑화가 돼 있었고요. 아니 제가 토크온에 예. 많이 이제 다니는데 되게 그 GST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날리는 지가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예. 갑자기 뭐 사발적이고 크루를 만들려고 하고 뭔가 지금 되게 그 리더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저는 그 남자 크루원들한테만 밥 사줍니다. 저 여성분은 이제 C컵이라 그래가지고 이 방에 싸가지가 없어도 그냥 냅두시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얘가 좀 못 배워가지고 그런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특히 못 배웠다 그러니까 예, 싸가지가 예.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호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모티콘님
아, 네. 아니, 좀, 예, 대답 좀 해주시고. 아, 애들이 지금 카드 치냐라 정신이 빠져가지고. 무슨 애들이냐? 아, 불법 하우스인가요, 여기? 예, 그 타짜3에 나오는 그 애엄마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분들이거든요. 그 자라고 하면 자는. 아, 그분들이시구나. 예. 아 근데 그 세븐 포커를 할 줄 알고 카드를 직접 배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즐기는 게 엄청 중독성이 좋대나 봐요. 아 제가 지금 이분들이 오늘 모른다고 해가지고 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둘씩 가르쳐줬거든요. 아 GS팀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으시네. 아니요 인기가 많은 거는 당신 덕분이고요. 예. 예. 아 그러면 저기 그 저기 저도 한 게임 뛰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링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쪽지로 주소가 노출되면 네 방송에 차질이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세븐 포커. 와 네, 이거 어떻게 올려? 그 크크님 그 네이버에 네. 포커 족보 치고 그거 보면서 좋은 카드 나오면 배팅하면 돼요. 아 이게 그 아프리카는 저 세븐 포커 이런 게 19세를 벌어야만 되는 거군요. 아 진짜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진짜 대한민국 법 X같다. 아니 돈 걸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카드 게임을 좀 하겠다는 건데 이걸 19세를 걸어야겠다라는 거는 진짜 구시대적 마인드다. 내가 술 담배는 이해를 해요. 별거 없는 건데 참 웃긴 게 윈도우 프리셀은 냅둔다. 아이 죄송한데 이 아가씨들 골동 좀 그만 치시고. 네 지에스님. 예예. 아 토크온에 점점 입지가 좋아지시는데. 예. 예. 아 씨발 새끼들 웃네. 아니 이거. 우리 둘이 대화하다가 웃은 건데. 아니 죄송한데 이분 고든 안 되나요? 아 여자들끼리 막 저렇게 음흉하게 쳐웃는 거 너무 역겨운데요? 왜 여혐 있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네. 이렇게 쳐웃으시는 게. 아 둘이 대화하라고 조용히 하고 있는 건데 배려해 주는 건데. 아 그럼 음소거하고 쳐웃으셔야죠. 어. 예. 죄송한데 애가 못 배워가지고. 제가 그럼 다음에 올게요. 지금 꺼지세요. 네, 아 GS님. 예. GS님 굉장히 눈여겨보던 C컵의 여성분을 제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내쫓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요 죄송한데 저는 욕심이 없고요. 아니 뭔 저희... 소리 여자한테 저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경찰관도 부르고. 예? 발성 연습도 매일 같이 하시고. 예, 예. 아니 그게 다 큰 그림이거든요. 예. 큰 그림이요? 예, 인기몰이 해가지고 예. 예, 제 솔직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저희 지금 독방에 여성분이 11명 있어요. 와, 진짜 존목질 지르게 하신다. 아니요, 아니, 존목질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게임만 하고 있고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어? 자연스럽게 아우 배고파. 뭐 좀 먹어? 치킨 먹을까? 족발도 괜찮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그게 존목질이 되는 겁니다. 어 혹시 종목질을 싫어하시나요? 아 근데 뭐 내 알바는 아니죠. 근데 다만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GST님 못 볼까봐. 아 들어오셔가지고 예 한 명 챙기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좀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아니 내가 진짜 좀 요즘 외롭거든요. 예예. 예 아내로 오세요 GST님은? 아 예 저는 그 독신주의자에다가 무성욕자여가지고. 무성욕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본인 음낭에 정액이 가득 찼으면서 무슨 소리세요. 코트야. 예. 터질라 그러는구만. 예. 야, 오, 너무 예리하시고. 예, 예, 예. 아무튼 뭐, 저, 진짜 매일같이 뵙게 됐는데, 토크는 할 때마다. 예, 뭐 예. 활동 시간이 이 시간대에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목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럼 저랑 같이 뭐 게임을 한번 하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그 다음에 한번 코드네임 한번 어떠신지요? 코드네임이 대체 뭐길래 요즘 토크온에서 연병들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술 먹방이랑 똑같은 식으로 굴러가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단어 연상 게임이거든요.
팀장이 한 명 있어가지고 레드팀, 블루팀 팀원을 정해서 네. 예를 들면 제시오 노래하는 코트 그다음에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5 곱하기 5 이 단어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아 예 뭐 그러니까 이 제시어에 해당되는 그 5 곱하기 5바이 5를 채팅으로 칠라 그랬네 이 비응신 도울대가리 새끼가 그걸 어떻게 네가 무슨 토크온 채팅창은 그냥 한 줄 엔터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기능인데 이걸 5바이 5를 쓸라 그랬네요 방금 비응신이 아니야 키로넷으로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니야 아니,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5바이 5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어 연상 이렇게 맞추는 가로 세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컴퓨터로 하는 고요 속의 외침이요? 예, 예. 아, 근데 기집 그래. 애들이 이걸 뒤지게 좋아하거든요. 기집 애들이 좋아해요, 이거를? 예, 예. 제가 나중에 여자만 한 7명 모아놓고 초대장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중에 진짜 좀 짝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나 하나 집어가시죠. 근데 그 집어가는 거는 너무 좀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진짜로 연애가 하고 싶은 여성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명은 사진을 봤는데 네. 예, 훌륭하거든요. 아, 그럼 제 능력이 중요한 거겠죠? 그 여성분들에게 매력 어필을 하려면은. 예, 그리고 저는 어제 그 냥냥이 님이 끌리더라고요. 뭐 등가 교환하자 뭐 이런 말입니까? 한번 협상 테이블 한번 열어보시죠. 아 좋죠 좋죠 좋죠. 근데 냥냥님 그 냥옹이님은 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포기도 야무지게 빠르시네. 아 그럼 예. GST님 그러면은 저희가 예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번호 교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서로 좀 뭔가 좀 민망한 짓이니까. 예. 전 GST님의 그 저 감을 또 믿고 저도 이렇게도 GST님이랑 자연스러운 만남 항상 추구해왔기 때문에 예. 그 만남 도장 세 장 깡깡깡 찍어가지고 우리가 세 번 만났을 때 진짜 그때는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도장이 만남 도장. 예. 두 번 더 만나면 그때는 진짜 그 감스트 GST님이랑 같이 뭐 소개팅도 하고. 게임도 예. 하고 그러면서 좀 저랑 하루 즐겁게 놀아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GS님. 아리님, 인사 한번 드리시죠. 지금 초이스 봐야 되거든요. 아리님. 네. 근데 GST님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여성분들은 하나같이 싸가지가 콧대가 다 높네요. 죄송한데 제 풀차린 것 같아가지고. 교육 좀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모티콘님. 네네. 뭐 임마! 아, 그 저기 그 이모티콘님 몇 살이세요? 저 22살이요. 24살이요? 2살이요. 아, 22살. 아, 너무 어리다. 아리님은요? 저 26이요. 26살. 아까 코트 목소리가 저렇게 좋았음 했던 크크님이 제일 저한테 호의적이었던 분 같은데 아... 씨발 예. 인연들은 말만 걸었는데 무슨 저한테 고드름을 쏘네요. 아니 혀 끝에 무슨 씨발 날카로운 칼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말 한 번 더 걸면은 관심 없어 이 돼지 새끼 할 것 같아서 예 무섭네요. 제가 잠시만요 사장님 한 2분만 시간을 주시면은 다른 아가씨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니 약간 좀 뭐 보도실장 같은 느낌으로 가면은 약간 예. GST님 너무 여성 편력에 젖어있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비호감으로 보일까봐 예. 일단 오늘은 만남을 여기서 끝내고 두 번... 죄송한데 네네 접속돼 있는 여성 크루원들 다 불렀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여자를 무슨 칠성구 모으듯이 모으고 다녀요. 아니 제가 모으려고 모은 게 아니라 예 일단 크크 들어왔고요. 아 크크님 아니 능력 지린다. 근데 여자를 이렇게 모으는 능력 있네. 아, 크크님. 네? 아까 왜 나가셨어요? 꺼지라고 하셨잖아요. 미안해요. 아, 알겠습니다. 사과드리려고 다시 초대해달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시고 이분 토크온 알파메일이거든요. 아니, 크크님. 네? 아니, 사실은 크크님이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그 코트 목소리가 저렇게 좋았나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 얘기 듣고 좀 상기됐거든요. 아... 예의상 하신 말인가요? 아니면 좀 약간 남자로서 매력 있다는 뜻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목소리가 좋아서 좋다고 한 건데. 아니 남자로서 매력은 안 느껴지나요?
완전 목소리 남자가 더서 좋다고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나 이거 게임 시작하거든. 이제. 아 씨, 게임 하러 왔잖아요. 아 저기 GS님. 예. 아 이 세 분은 저한테 전혀 일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크크가 남자라면 환장을 하는 자니거든요. 아이 그래도 남자도 남자다라면 이제 지금 게임하러 왔어요. 완전 그 중독자들이라서. 크크님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분 180 넘습니다. 아 진짜요? 생각 똑바로 하시고. 아 진짜? 아 네네네. 저 키가 181이고요. 어. 몸무게가 100kg 넘어가도 괜찮나요? 아 몸무게는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 112kg예요. 근데 네. 키가 크잖아요. 어. 그 크크님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162요. 에이 그러면은 180 이상 요구할 만한 키는 아니네. 그건 맞지. 아, 근데 키 크면 좋은 거지. 뭐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에?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저번 방송 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 그 방송에선 공개 안 하고 저만 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네. 애가 못 배워가지고 그 법 같은 걸 잘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크크님 어디 사세요? 근데 저한테 에이 씨발 하지 말자 저 지금 에바예요. 게임 게임이나 하자. 지스트님 예예 예, 그 저기 세 번 도장 찍으면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열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게임 즐겁게 예, 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는 애들 좀 똑바로 시켜놓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잘 가시고. 네. 아니 지스트 쟤 왜 저렇게 변했지? 어 완전 그냥 10인사 다 됐는데 말도 너무 잘하고 예전에는 막 약간 타이밍 잡다가 나갔는데 어 이거